Yo, what's up, what's good, what's popping, what it do?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거의 2만 구독자에 지금 달하고 있는 24/7 칠린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 리퀘스트를 받았어요. 어떤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바로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할 래퍼, 캄보디안 래퍼 비드쿨러입니다. 이 비드쿨러의 킬더갱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달라는 요청들이 갑자기 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지금 이슈가 있는 곡인 것 같더라고. 제가 자세한 히스토리는 모르지만 크메러를 공부를 했었어야 됐나 싶기도 하면서 제 자신이 조금 답답합니다. 약간 이 디스트랙에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비드쿨러의 뮤직비디오에 있는 가사를 또 구글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대충 어떤 뜻을 이해하는지는 알겠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글 번역 프로그램이 그렇게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크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 제목에 Kill the Gang이라는 말이 있듯이 힙합 씬에 왜 자신은 갱 출신이고 실제로 갱스터라고 얘기하는 이제 래퍼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진짜 갱스터인지 인스타그램을 위한 인스타 갱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비판하고 저격하는 내용의 어떤 그런 트랙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가사들을 좀 해석한 내용 중에는 현재 그 캄보디아의 나라의 어떤 처한 현실, 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약간 그런 가사들을 조금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댓글 반응을 살펴본 중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구독자분이 저한테도 알려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CG 무브먼트의 45를 디스하는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댓글에 굉장히 45와 CG 무브먼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뭔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외국인으로서 저한테는 이 곡이 디스 트랙이건 아니건 간에 어찌됐든 설령 그게 디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엔터테인먼트로 보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디스라는 거는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하는 디스뿐만 아니라 요즘은 디스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라이트하게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있고 래퍼들 간의 어떤 실력을 또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실력이 이 정도라고 보여줄 수 있는 트랙들이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굉장히 재밌는 트랙이 될 것 같아요. 비드쿨러의 Kill the Gang featuring Ra A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가사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답답하다, 내 자신이. 참고로 지금 제가 이 비드쿨러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처음 찍는 거지만 사실 저는 비드쿨러의 존재를 예전에 알고 있었어요. 반다의 핫보이 리액션 비디오 이후부터 우연한 기회로 그 인스타그램에서 비드쿨러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이제 그와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보는 게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디스트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랩 스킬 자체는 벌스가 비지 않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한국도 갱들이 있어요. 갱들이 있는데 이제 힙합에서 얘기하는 이 갱의 의미가 굉장히 좀 요즘에는 많이 가벼워져서 실제로 갱스터가 아닌데도 자신을 갱이라고 표현하는 흐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래퍼들의 가사들이 점점 많아졌죠. 왜냐하면 가짜 갱이기 때문에. 트랙 자체는 굉장히 하드하고 좋습니다. 에이. 오, 좋다. 어, 이제 보니까 곡 러닝 타임도 되게 기네. 5분이 넘네. 와우. 오호호. 저도 비드클로의 뮤직비디오 몇 개를 봤는데 랩 스킬이 굉장히 탄탄한 래퍼였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갱들을 비판하는 건지 알고 계실 거잖아요. 진짜 이 크메라 힙합의 속사정까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에는 이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갱스터 출신이 아닌데도 미국 힙합을 동경한 나머지 약간 자신을 갱이라고 표현하는 래퍼들이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용 갱이라고 봐서 이제 사람들이 인스타 갱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보면 진짜 웃긴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 총을 갖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다가 자신의 짤을 올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 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밌다는 반응도 있고 조롱하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갱이라는 의미 자체는 미국에서 건너오기 때문에 한국이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비드쿨러는 어떤 갱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믹스 마스터도 본인이 다 했구나.
비드클로의 Kill the Gang featuring Ra A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이 트랙에 대한 좀 상세한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디스 트랙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이렇게 래퍼들 간의 어떤 디스가 이제 유발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흥미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딱히 어느 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런 디스 트랙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리어스 비아이죠. 뭐 투팍의 어떤 이스코스트 웨스코스트 전쟁 그런 개념이 더 이상 아니고 디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이 아니고 씬을 굉장히 좀 어느 씬에 있는 래퍼들의 전체적인 랩 실력을 막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또 이 디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의 그 댓글의 말대로 CG 무브먼트 45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스트랙이라면 응답을 하는 곡이 나오겠죠? 재밌는 양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비드클로의 Kill the Gang 같은 곡은 그냥 저는 랩플로우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오 좋았어요.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아 빈 공간이 없어요.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그리고 랩 스킬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괜찮은 래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Chilling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